요것만 존나 져서 또 네. 할로웨이가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 네, 고대의 리온 주관자입니다. 자, 저희가 프리뷰는 찍지 못했지만 아놀드 앨런 선수와 네. 맥스 할로웨이 선수의 리뷰 그리고 네.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소식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네.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네. 그런 네. 시간을 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부터 앨런 대 할로웨이. 네. 아놀드 앨런 선수가 패더급 10연승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연승 중이었는데 10연승 역시나 제가 9연승까지 했습니다. 9연승까지 네, 야, 아직 기록을 못 깼죠. 아,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또 댓글에 너랑 같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하고 미리 방지 그냥 그렇죠. 네. 아무튼 자, 10연승을 했던 아놀드 앨런 선수, 네. 이 파죽지세의 기세로 쭉쭉쭉쭉 올라오던 이 앨런 선수를 또 이 숟가락 살인마. 그러니까. 요것만 존나 져서 또 네. 할로웨이가 또 그 늪으로 네. 또 끌고 내려갔어요. 또 5라운드까지 가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은 완전 정석적인 왼손잡이 타격과 체력 만땅에 파워 좋고 그런 앨런 선수를 또 이제 할로웨이 선수가 오른쪽 왼쪽 다양한 테크닉을 보여주면서 약간 뭐 초반에 약간 위험한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테크닉의 차이를 보여주는 시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경기를 좀 봤는데 일단 다른 경기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할로웨이 선수의 그 사우스포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사실 사우스포로 싸웠다라고 네. 봐도 무방한 네. 네. 시합이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우스포 상태에서의 움직임보다 잠깐 다시 원래 스탠스인 오소독스로 바꿨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네, 네, 받아칠 때라던가 네, 네,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에 뭐 그로기를 만들었을 때라던가 뭐 이런 거를 딱 봤을 때는 애초부터 그냥 오소독스로 나왔으면 더 쉬운 경기가 네.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할로웨이 선수가 뭔가 거리를 좀 두고 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파워라던가 이런 거를 좀 의식을 하긴 했던 것 같아, 경기를 보니까. 이게 전략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2라운드 때쯤까지는 왼손잡이 비중이 높다가 3라운드 네. 좀 넘어가면서 오른손잡이 비중을 네, 좀 네, 많이 네. 섞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무기의 가짓수가 많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양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앞뒤로의 싸움보다 같은 손잡이끼리 앞뒤로의 싸움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은 한 손잡이만 하고 한 사람은 양손을 하게 되면 각도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무기의 가짓수가 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맞아. 왼손잡이일 때는 조금 비슷비슷하게 주고받다가 나중에 오른손잡이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열린 쪽으로 킥이나 펀치 섞어주는 것들이 되게 좋게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사우스포에서는 카프킥을 차고 할로웨이 선수가 보니까 사우스포에서는 카프킥을 차고 그 다음에 오소독스로 바꿔서는 또 열린 쪽으로 미들킥이 네. 또 엄청나게 네. 잘 들어갔어요. 네. 몇 방씩. 원래 할로웨이가 이렇게 킥을 잘 찼나 싶을 정도로 원래는 하이킥 같은 거 이제 막 원투 하이킥이라던가 이런 거를 원래 볼카노프스키한테도 그러기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킥 같은 거는 좀 잘 찼었는데 미들킥을 요번에 이렇게 빵빵빵빵 세게 쳤던 거는 조금 이제 뭐 간만에 보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되게 키커처럼 아 물론 완전 펀치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이쁘게 잘 쳤어요 이번에. 너무 딱 쫙쫙 들어가더라고. 쫙쫙. 맞아. 완전. 이번에 펀치로 이렇게 재미를 좀 원래는 완전 숟가락 살인마였잖아. 펀치로 유효타를 샌드백 치듯이 이렇게 막 쳤었는데 이번에는 킥으로 좀 잘 풀어나가서 판정을 좀 무난히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네. 딱 그 이번 해설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소와 이제 투우사처럼 계속 요리조리 각도 먹어가면서 톡톡톡톡톡 하다가 큰 거 한 번씩 빡 주고 킥하다가 펀치하고 펀치하다 킥해버리고 이러버리니까 앨런이니까 KO를 안 당했었다 정도 느낌으로 너무 좋은 공격들이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앨런도 잘 맞췄어요. 맞아요. 몇 대씩 한 두세 대씩 세게 맞춘 게 있었는데 할로웨이니까 버텼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매치가 좋아? 슬로우 모션 보니까 턱에 정확히 맞고 되게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막 측두부에도 이렇게 걸쳐서 맞고 하는데
흔들리지도 않아. 흔들림이 없어. 어. 부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맷집이 좋지? 너 세게 때려라. 나 숟가락으로 막 네다섯 대 때린다.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맞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할로웨이 선수가 무난히 이렇게 네. 자기의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이용을 해서 네, 맞아요. 판정승을 간 게 아닌가. 뭐 백스핀 블로그 같은 것도 까고 그랬잖아.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 가짓수가 니킥도 차고. 너무 훌륭해요. 진짜로 타격의 쉽지 테크닉적인 않아. 면에서는 물론 볼카한테 뭐 좀 지긴 했지만 아 이런 진짜 이 각 먹는 거라든지 공격 패턴의 다양성 같은 거는 진짜 통곡의 와, 벽이야 진짜로. 진짜. 볼카랑 백차전 해야 돼. 둘이 패더급이 있으면. 둘이 패더급이 있으면 백차전 가야 돼. 이거 할로웨이가 무슨 신성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안 져줘. 진짜 떠오르는 신성이었는데, 그냥 톡톡톡톡톡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10연승인데. 네. 아, 그 할로웨이 선수랑 또 볼카노프스키 선수의 나중에 또 경기를. 아, 네. 또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좋은 소식. 할로웨이 선수가 아놀드 앨런 선수를 이기고 네. 정찬성 선수, 우리 코리안 좀비 선수를 콜을 했습니다. 아...